지금부터는 일본 경제보복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수출 심사를 우대해주는 국가 명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뺐습니다. 이젠 일본도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수입하려면 전보다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수위를 조절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겨놨다는 평가입니다. 달라지는 내용을 노동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정부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을 관리하는 지역 구분에서 일본을 따로 분류했습니다. 그동안 국제 수출 통제 체제 가입 여부에 따라 가와 나 두 지역으로만 구분했던 걸 가에 이 지역을 신설해 일본을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북한과 중국 등이 속한 나 지역과 비슷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국제 수출 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 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입니다. 일본이 가해 2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지금까지 일본에 인정됐던 수입 포괄허가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개별허가 심사 서류와 기간은 늘어납니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에 적용하는 규정과 비교하면 약한 편입니다. 또 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그려왔던 것처럼 특정 품목을 지목해 수출을 규제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법과 국제법의 틀 내에서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고요. 상응 조치가 아니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지난 8일 한 건의 수출 승인을 내주며 속도 조절을 하는 분위기라는 점, 그리고 또 우리가 강경 대응으로 나갈 경우 WTO 맞제소로 역공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걸로 풀이됩니다. 의도적으로 우선은 제도만을 만들어 놓고 좀 약간은 톤다운한 상황 조치로서의 성격을 좀 없애기 위해서 좀 수위를 의도적으로 낮춘 발표가 아니었나. 우리 정부가 지정한 전략 물자는 모두 1735개. 철강과 금속 등 일부 품목 외에는 일본 수출량이 많지 않아 조치의 실효성 자체는 크지 않을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9월 중에 시행될 것이며 의견 수렴 기간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